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교육감 측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이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양형 정도에 대해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원 경력 표시가 금지한 행위란 걸 알면서도 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언론 등을 통해 경력이 보도돼 상당수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대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강 교육감 지지자들은 판결 직후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습니다.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지키기 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대구교육의 안정성 회복과 중단 없는 각종 교육정책의 실현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상식으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